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1월 넷째 주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입니다. 모두 맛있는 떡국 잘 드시고 있나요? 저희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을 보시면서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중요 뉴스를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 차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편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뉴스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 암호화폐 담당부서 소득세제과로 변경인데요. 20일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부 자료를 총괄하는 주무과로 소득세제과를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과세를 맡았던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뀐 건데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기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걷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걷으면 양도세를 매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정확한 취득 자격과 양도 금액을 모두 파악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근법을 통과해서 시행된 암호화폐 거래자들한테 거래 내용을 일일이 받아야지만 양도 소득세를 매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에 반면 기타 소득세는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 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 경비를 빼면 바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기타 소득세로 암호화폐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전체 소득 중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 특근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걷을 생각을 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자세한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안에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정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모 체인, 코인홈에서 상장 폐지인데요. 카카오의 대표적인 DM으로 알려진 뷰티 블록체인, 코스모 체인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홈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코인홈은 지난해 11월 거래 지속성과 코인홈의 거래량 미달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코스모 체인을 투자위 종목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코스모 체인 측의 조치가 없자 코인원은 유의 종목이 된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코스모 체인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모 체인의 거래와 입금 서비스는 다음 주 금요일인 31일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하고요. 출금 서비스는 다음 달 14일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코인원에서 코스모 체인을 거래했던 투자자라면 이 코인을 매도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코스모 체인 측은 디바닉에 대해서 에어드롭 등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이용자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됐다며 대책 협의 과정에서 코인원이 유예기간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인 갱들에 따르면 코인원 내에서 코스모 체인 물량은 전체 거래량의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SV 6월 4일 제네시스 업그레이드 진행입니다. 차트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소식이죠. 비트코인 SV는 다다음 주 월요일에 제네시스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6월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20일 엔체인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프로토콜을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거래 같은 디지털 활동을 하나의 블록체인 상에서 온체인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온체인이란 블록체인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 중 하나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송 내역을 블록체인에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엔체인 뽑은 제네시스 업그레이드의 주요 부분은 비트코인 확장성,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토콜과 기술력 보관, 프로토콜 안정화 등 총 3가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토콜과 기술력 보관은 인위적인 제한을 모두 없애고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비트코인 스트릭트의 오리지널 DNA를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비트코인 SV는 P2SH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제작도 전면적으로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이 프로토콜이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떨어지고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중요 뉴스를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 꽃길만 가는 2020년이 되길 바랍니다. 북클리 블록체인 뉴스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